XSFM입니다. PODERA 중후한 스모크 그리고 초콜릿 향.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익명 사연입니다. 뭐 성함은 알려주셨습니다만은 반드시 익명을 지켜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XSFM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 이 사연을 요파 씨에 보내야겠다고 1년여를 생각만 해오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기네요. 제가 오늘 보내는 사연을 아는 지인은 많지만 제 안전이 걸린 문제이므로 혹시 사연이 소개된다면 방송에서는 익명으로 부탁드릴게요. 사무실이 강 너머로 이사하는 바람에 어째 동네 길은 좀처럼 돌아보질 못하다가 오늘 퇴근길 오랜만에 한적한 동네 골목을 걸어 집으로 오다가 드디어 사연을 보낼 결심이 섰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는 고급 빌라가 많은 곳입니다.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잘 가꿔진 나무들이 아름다운 호젓하고 깨끗한 동네. 그 동네가 시끄러운 도로를 만나는 그 지점에 바로 미대 출신 가난한 디자인 노동자인 저의 작은 원룸이 있지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분이 어디 사는지 손가락으로 짚어낼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왜냐하면 저도 이 블럭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네. 한동안. 음악할 때였죠. 네. 여튼 저는 음주 가물을 좋아하고 취기가 오르면 매우 흥부자가 됩니다. 네. 다른 말로 잠재적 범죄자고. 잠재적 추폭자. 네. 그날도 마감을 쪽내고 음주가무를 즐기던 휴가 중에 하루였습니다. 새벽까지 놀고 24시간 국밥집에 들러 해장까지 마친 저는. 네.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압니다. 이미 완전히 밝아진 동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 체력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 술 먹어본 게 제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꿈도 안 꿨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요. 길에서 죽을까봐. 평소엔 보통 자고 나서야 숙취가 올라오는데 그날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까지 가는 길에 가다 서다 안달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심하게 아픈 나머지 휘청거리다 벽을 짚었고 저는 동네 주민 집 벨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동네 주민. 네, 그렇습니다. 그 집은 바로 전 대통령 MB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그 전 대통령이면은 경호를 받을 텐데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 팔을 옆으로 뻗어서 벽을 짚을 때는 남의 집 벨을 누르기 힘듭니다. 네. 특히나 단독주택의 벨은 네. 길 쪽으로 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서 그쪽에 나 있지. 그렇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옆으로 팔을 짚고 걸으신 게 아니라 팔 앞으로 뻗고 이러면서 걷다가 아, 좀비처럼 네, 네. 누른 겁니다. 네, 보시죠. 전 정말로 머리가 아파서 짚은 건데 벽은 쳐다도 보지 않고 팔을 뻗은 건데 왜 하필 초인종이 제 가운데 손가락에 붙어 있었던 걸까요? 아, 우와. MB의 집 쪽문을 지키던 전경의 목소리입니다. 그냥 경찰입니다. 네. 네. 요즘은 전경이 없죠. 제가 벽 쪽으로 몸이 떨어져 가기가 무섭게 기겁을 하며 다가오던 그도 잠깐 멈췄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좀 취했는데 머리가 아픈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진짜 파출소에서 하는 소리야. 왜 본인을 지금 두드느라. 근데 죄송해요. 아니 정말 일부러가 아니고 머리가 아프니까. 저는 취해서 저런 말을 나불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 무전이 바로 울리더군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라며 무전을 끄는 그에게 저는 계속 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럴 수 있다. 머리가 아프다. 그런 저에게 그는 그냥 가세요.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선 MB를 좋게 되게 했다며 뿌듯했습니다. 이후 여기저기 이 에피소드를 주변에 널리 알리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누군가가 말해주더군요. MB는 개뿔. 네가 경찰 하나 골로 보낸 거야. 그렇죠. 아, 네. 그 이후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괜시리 찔리곤 합니다. 그 전경 청년은 무사했을까요? MB는 여전히 그곳에 계시지만 그 경찰 청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자리를 빌어 그분께 사죄를 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정말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 진짜 아파가지고. 술을 드시고 사연을 쓰고 계시죠?
아, 자기가 했던 말을 수취했는데 왜 기억나나 했더니 네, 다시 그 술 먹으면 술 먹었을 때 기억들이 나죠. 그 영역으로 가 계신 거죠 지금. 네. 짝. 짧고 굵게 쓰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장력의 한계를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필력을 길러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집에 배를 누르려고? 날이 너무 덥습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세요. 재밌는 방송 늘 감사드립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설적으로 이래서 이 블럭이 네.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혼자 살기는 좋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근데 그게 마지막 장점이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비싼 척 하면서 어깨에 힘,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셀카를 찍어야겠다. 그러면서 갈 수 있는 브런치집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물가가 말도 안 돼가지고 저쪽 블럭이. 아, 그래요? 예. 혼자 살기 좋지 않죠? 예. 네. 특히나 술을 마시고 이렇게 배회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 예.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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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자. 어르신. 거기 누워 계시면 안 돼요. 네. 엠비레저 앞에서 눕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뭐 얼마든지 편집될 수 있으니까. 네. 사랑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뭡니까? 이런 대통령 사저의 초인종은 실제로 대통령을 깨울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요? 그 띵동하면 정말 침실에서 띵동 소리가 들리는 구조거든요. 원래대로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외부로 들어오는 모든 신호는 경호동이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경호동이 일을 해야 됩니까? 경호동이 받았겠죠. 됩니다. 네, 경호동이 네. 받았을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인벤트 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네. 네. 미는 허허 웃으며. 네. 예. 잘 지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